지난 유튜브에 이어 100년 된 집 셀프 리모델링 2부 인테리어 편 이어갑니다. 10년 동안 하나씩 고쳐나간 우리의 기록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캐나다 동부로 5톤 트럭을 직접 끌고 7박 8일 약 6,000킬로 넘게 대륙 횡단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땅끝 헌터스입니다. 뭐 하나 있는 게 없었어요. 싱크대와 붙박이 가구도 없고 변기 욕조까지 모두 가져갔나 봅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엌 꾸미기. 먹는 게 제일 우선이더라고요. 부엌 옆 방이 있었어요. 벽을 철거해서 부엌을 넓힙니다. 조립식 싱크대를 사서 알맞게 맞춰 넣었어요. 땀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전제품도 다른 도시로 가서 이사 때 몰고 온 5톤 트럭에 실어서 우리가 직접 가져왔어요. 깡시골이라 모든 게 비용이 너무 들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의 재료비만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아일랜드 탁자 만들기, 조명 설치, 냉장고에 맞춰 붙박이 정도 만들어 넣었고요. 원목으로 바닥을 하고 싶었으나 비용 부담이 되어서 장판으로 교체. 세탁실과 화장실도 꽃단장을 하고요. 꾸며놓고 나니까 근사합니다. 계단 벽면 보수 및 페인팅. 창문 틈새 메우기. 바람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침실에 욕조 구입. 낡은 문 통창으로 교체. 자재들을 구입해서 조립하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붙박이장 설치, 조명 설치, 커튼도 달고 안쪽에는 화장대도 만들어 넣었어요. 쌍둥이 액자도 걸고요. 비세고 낡은 다용도실은 버섯방으로 변신시켰어요. 방수액을 바르고 회벽으로 칠하고 페인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틈새도 꼼꼼히 메꾸고 창틀에 몰딩도 직접 만들어서 붙였어요. 버섯 건조대도 만들고 선반도 설치했더니 멋진 버섯방이 탄생했네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추위 때문에 벽난로부터 놓고 친구한테 얻은 소파랑 대충 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수리를 시작합니다. 거실과 부엌으로 이어진 벽 철거부터 합니다. 100년 된 집이라 튼튼해서 벽면 철거도 끄떡없습니다. 벽 난로 쪽 벽면은 바닥재로 마감 작업을 했어요. 오래된 스타일이지만 앤티컴을 살리기엔 그만입니다. 대신 헌터 1호님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창틀도 바닥재로 한땀 한땀 몰딩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정성과 시간을 오롯이 쏟아 부었어요. 비싼 자재를 쓰지는 못했지만요. 기나긴 겨울이 되면 거실의 난로 옆은 우리의 아지트가 됩니다. 화목 난로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은 맛이 일품입니다. 통닭구이, 라조기, 칼국수, 꼬치구이, 오삼불고기, 누룽지. 누룽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난로 옆에서 숙성시켜 막걸리도 만들고요. 때로는 맥주도 만듭니다. 월남쌈, 치맥. 가끔은 노래방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동부 땅끝입니다.